이데일리 TV입니다. LG 상사, SKC, 일진 머티리얼즈, CJCGV, 비주에프 리테일, 제일기획, S5일, 카카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코오롱인더, 세경하이테크, 기아, 일진 머티리얼즈,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워닉 머티리얼즈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코웨이, SK네트워크스, 효성첨단소재, 한라 IMS, LNF, 클리오까지 올렸고요. MTN은 하나제약, 빌라홀딩스, 아나패스, 현대그린푸드, 알루코, CNC 인터내셔널, 금호건설,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관심주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살짝 좀 짧게 짚어볼까요? 전체적으로 매번 이제 나올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진 그런 업종군이 포진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들 몇 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실적에 따라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1년 동안에 펀드가 100% 이상 수익난 펀드가 5개가 넘습니다. KTB 투자증권이 가장 1년 동안에 펀드 실적이 좋아서 한 103%가 넘고 2위부터 5위까지가 미래에셋 펀드인데요. 예. 이렇게 펀드가 1년 만에 100%를 넘는 건 지난 2004년 이후에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격이 너무 많이 난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또는 제약 바이오 등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난 종목들을 좀 멀리 하시고요. 새롭게 출발할 업종은 실적이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뭐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4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SK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실적 기대주로 여러분 관심 가져보실 만 한데요. 예. 얼마 전에 발표됐던 1.4분기 때 실적도 상당히 좋죠. 연결 재무제표로는 금년 1분기 2조 7천 50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한 4.2% 좀 빠졌습니다. 영업이익도 26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기 순이익이 655억 순이익이 나면서 작년까지는 이 회사가 적자였는데 금년에 이제 흑자로 돌아섰죠. 1.4분기 때.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SK이매직의 홈케어 그리고 SK렌터카, 스피드메이트 등 이 모빌리티 사업 구조가 상당히 매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광산 기업을 매각을 해서 그 기업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으로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지금 타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SK매직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매장이 전국에 한 3,500개 있습니다. 그 3,500개 매장을 통해서 렌탈 상품 가입과 가입 서비스를 적극 유치하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SK렌터카 같은 경우는 개인 장기 렌터카 위주로 지금 신규 고객이나 기존 고객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단기 렌털, 특히 이제 제주도 지역이 요즘 핫하죠. 예. 제주도를 비롯한 단기 렌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유출하면서 매출을 늘리고 있고요. 예, 정보통신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신규 폰이 또 금년에 많이 출시가 됐죠. 거기다가 ICT 중고기기 유통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민터시라고 ATM기를 회수할 수 있는 ATM기가 있습니다. 중고폰을. 그래서 월 한 7만 대 이상 중고폰이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 이를 다시 잘 닦아서 리셀링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SK네트워크스가 한 2.48%로 굉장히 강하네요. 단기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조금 눌러주면 지난번에도 추천드릴 때 이제 조금 조정을 하고 갔죠. 한 6천 원 정도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8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나왔던 가격이요. 그래서 8천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고요. 오늘 2%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190원인데 목표가 1차적으로 8,000원으로 또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CU, 여러분 잘 아시는 편의점을 갖고 있는 BGF 리테일입니다. 네. 작년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이 회사가.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특히나 올 3월부터는 일부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면서
비대면 접촉에서 대면 접촉으로 넘어가면서 학교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학교 주변에, 학교 내에 있는 또는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BJF 리테일의 CU가 매출이 많이 늘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고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행 패키지 상품이 증가하면서 CU의 매출이 늘고 있는데 어제까지 코로나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접종되고 있는 게 4개로 늘었죠. 모더나까지. 그래서 이 접종이 국내에서 잘 이루어지면 지금 엊그제까지 이틀 전까지 500만 명이니까 한 10분의 1 정도가 지금 접종을 하셨죠. 1차 접종을. 근데 이게 전환이 잘 되면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매출이 점점 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것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저가 마진인 담배죠. 담배는 방리담배인데 이쪽에는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고 있는 PB 상품과 함께 그리고 가공식품 등 이거는 이제 마진이 좀 좋습니다. 고마진인데 이쪽 분야 매출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매출과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차피 뭐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것도 매수 매도인데요. 그렇죠. 예, 매수가는 한 18만 원, 매도 가격은 21만 원까지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1만 원을 돌파를 하면은 50% 비중을 축소를 하고 중장기관 좀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16만 5천 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BJF 리테일은 또 재미있는 기사도 하나 나왔었더라고요. 제페토라고 이제 메타버스 쪽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또 온라인 편의점, 가상현실 편의점을 또 오픈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네, 재미있는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8만 3,500원 오늘은 약간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요, 21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꼭 하나 정도는 넣어야 될 겁니다. 바로 이제 광고주죠. 예. 네, 광고 중에 대표적인 종목 제일 기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얘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당연한 게 경기가 좋아지면 일반적으로 그 대기업 기업들이 이제 매출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많이 늘리죠. 광고가 많이 늘어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 한 34.43% 정도 실적이 증가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 회복을 하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이 광고 업계에서는요. 광고가 일반적으로 경기 선행을 하는 경기 선행 지표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그런 기업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광고주는 하나 넣으셔야 되는데 뭐 제일 기획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2분기 때부터는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거대 광고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일본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건데요. 실적이 두드러지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2분기 이후에도 핫한 그런 이슈로 떠오를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2018년도 때에 이 회사가 디지털 광고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 이제 방송이나 TV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34%의 매출 규모를 이루고 있었는데 올해 1사분기 때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한 48% 정도로 벌써 한 디지털 광고가 14% 증가했어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그 큰 광고주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북미의 삼성전자 디지털 광고 대행을 제일 기획에 맡게 되는데 2년, 3년 정도의 이 그 광고를 벌써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성과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오늘 보니까 주가가 약간 지금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금만 조정을 해준다면 단기적으로 좀 52주 신고가를 내고 한다면 조정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24,500원 정도 조정 라인 좋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9,000원, 2019년 7월 고가입니다. 그때 오면은 비중을 50% 축소하고 중장기 투자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22,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주셨습니다. 제일기획 현재 약보합권이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25,300원대인데요. 목표가는 29,000원으로 또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노션 쪽도 같이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노션도 좋죠. 이노션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의 예.
또 그 자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쪽이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이노션과 제일기획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관심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실적 수혜주 관련해서 그렇죠. 계속 봐주셨었는데. 실적 수혜주도 좋았는데 오늘은 예. 또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핫할 그런 이슈입니다. 보통 이제 M&A 이슈가 한 10년에 한 번 큰 장이 오는데 금년이 바로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 지금보다 더 뜨거워질. 보통 보면 6월부터 8월 사이가 보통 증시가 좀 미지근하죠. 조정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좀 M&A 이슈로 핫할 것 같은데요. 그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오늘장에서 대우건설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7일 이 시간대 나와서 여러분들 6천 원대 추천드리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 에서 건설사 중에 시공 능력이 6위죠. 2018년도에도 M&A 물건을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호반 건설에서 인수를 하려다가 인수를 포기했어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때 2019년도 원래 이제 KDB가 갖고 있었는데 예. 관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회사인 KDB 인베스트먼트에 2019년 6월 달에 갖고 있던 지분을 넘겼는데요. 얼마 전에 또 금년에 발표가 났죠. 전반기 때 지금 이 회사의 모회사 산업은행의 M&A 실과 그리고 백호브 아메리카가 매각 주관사로 선정이 됐고 2017년도에도 EY 환영이 회계 자문을 맡았는데 금년에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개적인 입찰보다는 제한적인 입찰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이제 6월 말에 예비 입찰이 끝나고 7월과 8월 달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해서 7, 8월 달까지 2, 3개월 동안 핫한 그런 이슈죠. 그래서 국내에서 올해 M&A 시장이 핫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는 대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아까 말씀드린 2019년 6월 달에 인수를 했죠. 50.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가격이 주식 수가 2억 1,093만 주 돈의 가치를 환산해보니까 한 1조 3,600억이었는데 어저께까지 끝난 지분을 보니까요. 예. 1조 한 7천억이 됐어요. 보통 매각을 할 때 30%나 조금 플러스 알파의 프리미엄을 붙이는데 그러면 한 2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다 하고 해도 보통 이번에 들어온 인수자들 보니까 세 군데가 있는데 한 네. 3조 원 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국의 최대 건설사, 중국의 건축공정사, 그리고 아부다비 투자청, 그리고 중흥건설이 세 개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6월 말, 7월, 8월 사이에 이슈가 터지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매수 가격은 조금만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8,700원 정도.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중장기도 괜찮긴 하는데 핫한 이슈가 나오면 한 2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달까지 손절 라인은 네. 7,800원 제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새 주인 찾기에 나선 대우건설인데 오늘 6% 넘는 급등력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아주셨네요. 2만 원까지 또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